1kg는 장아찌를 담았고요. 이제 이게 900g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또 데쳐서 이것으로 김치를 담겠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삶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끓는 물에 이렇게 차분하게 차곡차곡차곡 넣은 다음에 이제 한번 푸르르 끓어오르면 그때 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물이 안 끓었을 때 건져내면 설익은 겁니다. 고구마 줄기가 설익어요. 폭폭 삶으면 너무 이제 삶아져 버리는데 이제 한번 이게 포로로 끓어오르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안 끓어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기까지는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끓었을 때 이제 건져내면 됩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건지겠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삶을 때는 물에 씻지 않고 바로 껍질을 깐 다음에 바로 삶았습니다. 삶고 나서 이제 세번 헹궈주면 되겠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이제 무쳐보겠습니다.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새파래 갖고 아주 어동통하니 너무 이쁩니다. 고구마 줄기를 넣은 다음에 빨간 고추, 당근, 양파, 대파 썬 것을 넣어주겠습니다. 먼저 다진 마늘을 한 숟가락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멸치 액젓을 4숟가락. 8숟가락을 넣어주었습니다. 물엿을 4숟가락 넣어주겠습니다. 이 국자가 4숟가락 분량 들어가는 국자입니다. 고춧가루도 4숟가락 넣어주겠습니다. 약간 싱거워서 멸치 액젓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더 넣어주겠습니다. 저희는 음식을 싱겁게 안 먹거든요. 약간 짭짤하게 먹거든요. 그래서 두 숟가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소하라고 참깨를 한두 숟가락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딱 됐습니다. 여기는 이것저것 갈아 넣지도 않았고, 매실 액기스도 안 넣고, 설탕도 안 들어가고, 풀도 안 들어가고, 그냥 간단하게 담았습니다. 그래도 맛있습니다. 그 소금에 절여서 담은 것보다 이렇게 데쳐서 담은 게 훨씬 연하고 맛있네요. 고구마 줄기 두 가지 버전 완성했습니다. 그릇에 담았습니다.